안녕하세요, 물코입니다. 자, 최근 아니 저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용하는 길리스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길리스트를 만들어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위장력 좋은 길리스트를 얻을 수 있나요? 어떠한 제품을 구입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의 경우는 기존 기성품을 사서 제가 조금 더 보강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어떠한 제품을 바탕으로 어떻게 저만의 길리스트를 선택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바탕이 되는 길리슈트 고르기.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길리슈트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끈을 엮어서 만드는 길리슈트, 후드 형태의 바이프 후드 같은 형태의 길리슈트, 그리고 입모양을 재현한 리프슈트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끈을 엮어서 만드는 길리슈트는 위장형이 무난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당히 무게가 무겁고 나무나 풀 장가지에 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이퍼 후드 경우는 무게가 가벼운 편이고 간단하게 착용이 가능하지만 위장력이 조금 부족하고 탐지가 좀더잘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프슈트의 경우는 적당한 위장력에 가벼운 무게를 가졌으며 착용이 간단하지만 얇고 가볍다는 특징 때문에 내구도가 조금 의심스러운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세 가지 물건들 중그 리프슈트를 활용한 길리슈트 제작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의 리프슈트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장 시기나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 4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에 필요하시면 푸른색 계열의 리프슈트를 구입해 주시면 되고요. 11월에서 3월 정도에 사용하시는 목적이면 갈색 계열의 리프슈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제품을 구하시는 것에는 여러분들의 그 자금 사정에 맞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노브리지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그 키킹 무스탕 제품, 아크투러스나 뭐 노스 마운틴 기어, 저렴한 버전으로는 이제 알리에서 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자금 사정에 맞춰서 이제 구해주시면 되고요. 저의 경우는 알리제 리프슈트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2. 부재료 구하기. 자, 그러면 리프슈트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줄 부재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잎사귀를 추가해줄 인조잎들을 추가해주시면 되고요. 매우 작은 사이즈의 케이블 타이, 그리고 마른 풀을 재현할 라피아끈 혹은 막끈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3. 길리슈트 보강하기. 먼저 필요한 재료입니다. 말했던 대로 길리슈트 본체, 인조잎, 라피아끈, 케이블 타이가 필요합니다. 순정 상태의 리프슈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조금 더 위장력이 있는 모습이니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4. 인조나뭇잎 장착하기. 먼저 인조나뭇잎에 대한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구겨서 자연스럽게 낙엽처럼 만들어 줍니다. 자연스럽게 떴거나 바스라진 모습을 위하여 라이터나 촛불을 이용하여 조금씩 그을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몇십 개에서 몇백 개 정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리프슈트에 장착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구기고 그을린 잎들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그 슈트에 하나씩 엮어줍니다. 메쉬 사이에 하나씩 끼워서 일일이 엮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뒤로 다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 만에 다 끝내는 게 아닌 여러 날 생각나실 때마다 뭐 퇴근 후에 뭐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작업으로는 잔풀이나 갈대를 재현해줄 라피아끈을 엮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적당한 양만 엮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으니 이제 지저분한 부분을 커팅하거나 다듬어 줍니다. 확실히 처음부터 더 풍성해진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야외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5. 필드에서 테스트하기. 일단 전체적인 외형입니다. 상의 쪽과 마스크 쪽만 보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앞뒤로 인조나뭇잎을 장착했습니다. 확실히 처음보다 더 딜리시트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숨어보겠습니다. 숨어있는 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길리슈트 제작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지형에 맞춰서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작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뭐 하루 만에 다 끝낸 작업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제 몇 일 동안 작업하실 것을 상정을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몰콤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